이야, 역대급이다 오늘. 정말 가능한 거야, 먹었으면. 아, 이제 하시는구나. 뭐, 열심히 하네. 그래. 일어나. 엄마 와 있잖아. 엄마 와 있잖아. 엄마. 어머, 무릎 빼고, 무릎 빼고. 세상에. 어리광이야, 어리광. 그래, 어리광. 어? 누가 여기서 더 벌어질 갈등을 일으킬 사람이 있나?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누구? 최혜린 씨 아니야? 아, 최혜린 씨. 야, 여기서. 신우들이 와. 신우이가? 뭔 거야? 안녕하세요. 조지안의 셋째 누나 조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안의 다섯째 누나 조혜련입니다. 야, 이거 웬일이야. 이게 조지안 식품. 와. 와. 진짜 많다. 어, 진짜 오지 그럼. 네. 오.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엄마 여기 집에 왜 왔어? 왜, 웬일이야? 오랜만에 2년 만에 왔는데. 오. 여집 계획. 여집 계획. 와, 딱 집 얘기부터 하잖아. 여 집 되게. 집 되게 뭐? 되게. 집 되게 뭐? 되게. 되게 깨끗하다. 깨끗하다. 어? 깨끗한데? 깨끗한데? 바로 리액션이 환해집니다. 아, 작전을 짰구나. 형님,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형님, 아니,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퇴근하고 오자마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님, 근데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유리도 볼게요? 스케줄 없으세요? 한번 컨트롤 해줘야 되겠네. 컨트롤. 아니 제가 시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아유 안 하지 우리야 선수인데. 선수. 알았어 빨리 갈게 지금. 네 빨리 오세요. 컨트롤. 맞지. 속이 다시. 저러니까 참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래.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SOS를. 그럼. 야 며느리 입장이 아니라 아들만 편애했던 엄마에 대한. 그렇지. 너 집에서 당하던 거를 내 내가 당하고 있잖아. 웬일이야, 엄마가 여기 이 집에 다 오고. 거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 오늘 와봤다. 거지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 야, 살아있네, 멘트. 엄마, 얘는 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오늘 엄마 관여할 거 아니지? 관여 안 했잖아. 엄마 관여할 거 아니지? 어이, 그거 봐. 그래. 어우, 신우님 화이팅. 혜련이 최고. 1년 돼도 하면 안 오던데. 1년 돼도 안 했는데 왜 1년 만에 하는 건데? 아, 지금 놀란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너무 아사리 빠졌어. 아,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봐, 저 봐. 아이, 정말. 부추겨. 조지한 씨가 저러면 안 되지. 아니, 애 키우면 다 이래 죽지, 언니. 애 키워도 이런 집이 오니. 지한이가 좀 바짝바짝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뚫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하면 난데. 아유, 처음이었어. 근데 이거 아들한테 좀 응가리 좀 구박져라. 왜 또? 고맙습니다, 엄마. 진짜 고맙습니다, 엄마. 붙어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런 게 너무 싫어. 너무 싫대. 진짜 엄마밖에 없습니다. 너 구박 웃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건 구박이 아니고 당연히 하는 소리지. 그럼. 오, 둘이 작아져. 야, 막강했는데. 아니, 제가 바쁘고 일하면 얘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집도 치우고 해야지. 사람도 바쁘잖아, 사람도 바쁘잖아. 나도 바빠. 네, 여기 누워있다가 저쪽 누워있다가 해야 돼서? 누워있는 걸 많이 본 모양이야. 어이구, 혜련 씨.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야, 혜련 씨, 아이고. 나도 바빠. 네, 병원 여기 누워있다가 저쪽 누워있다가 해야 돼서? 네, 병원 대고 데이고. 그리고? 아, 때려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운동. 병원 치료를 받으러 데이고. 치료? 어? 병원 치료. 병원 치료 받으러 데이고. 그리고? 운동. 운동 한 몸이야? 많이 한 몸.
좋아한다. 좋아한다. 신우들이 한편이구나. 내 말은 얘가 44살이잖아, 엄마. 44살 그만해라. 내한테는 이제 4살 먹는 것다. 내한테는 이제 4살 먹는 것다. 엄마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러니까 입에 넣어주지. 엄마들 30년 전이나 후나 똑같아? 우리 진짜 7명의 신우가 있고 시어머니 만만치 않고 남편도 만만치 않은데 와가지고 맞아. 그래서 항상 응원해줘요. 아 근데 또 일 때문에 바쁜데 또 남편이 할 수도 있는데 꼭 뭐 올케가 해야 되는 법도 없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80세 된 최복순 씨는 그래 또 연세가 있으시면 또 저런 신우들이 있네. 인생의 선배로서. 아 진짜 든든하겠다 근데. 제가 야. 너무 급하게. 뭐야 이게? 왜 뭔데 뭔데? 왜 뭔데? 시켰나 본데? 뭐야? 과자? 상처림이 홈런을 치는 그 공이네요. 저 내 생각엔 아웃인데. 죽을 날 것 같은데. 왜야 이거? 어? 이거? 멀리서 누구 부모들이 그렇게 자주 얻어오는데. 아니 제가 너무 급하게 뭐 시킬 수도 없고 지금. 나 이거 좋아해. 뭐? 나 이거 좋아해. 이거 홈런 치는 거. 어머 신우 이거 나 이거 좋아해. 맛있다. 박혜민 편의점. 진짜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저런 신우는 어디 얻고 다닐 때. 뭘 얻고 다녀. 아니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거든. 그래. 그래. 어? 옛날 말. 언니 그래. 그래. 정말 조급이다 와. 언니. 형님. 오빠가 400만 원짜리 의자 안마 의자 상담 받았어. 아까 전화 받았거든요. 갑자기 400만 원? 조재현 씨! 이러면서 안마의자 안마의자 어머니가 더 웃긴 게 내가 해줬구 마마 뭐 질러줘? 오! 아, 울분을 토해내는구나 이제 지원군이 오니까 표정이 달라지네 아. 기지기지 말라고 막 그랬지 아주 들여 삶는 거야 얼마나 기지기지 아니 산 것도 아닌데 자꾸 울어가지고 뭐 언성을 높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가마가 나서 한 12개월 할부를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도 그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걸 딱 알아봤는 것이 마음이 아프는 게 찢어지는 거라. 아이고 아프고 찢어졌어. 사줬구만 그래. 아니 저 마음은 뭔지 알겠지만. 부인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근데 뭘 이렇게 잘 감싸줘줘서 이렇게 부인 역할을 잘 못하잖아. 어머. 뭔데. 부인 역할을 잘 못하잖아. 근데 얘가 몸도 약하고. 그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수술방에서 수술하고 돌아와서 막 지쳤는데 조율은 막 에너지 넘쳐가지고 5살이니까 엄마! 막 하다가 보면 정신 없지. 냉장고를 챙길 정신이 어딨어. 지금 자기 몸 집에 본 게 밥을 안 해 먹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 혜민이가 직장을 그만둬야 돼? 직장 차라리 이렇게 하는 건 남자 죽는 것보다 낫잖아. 사님의 껌을 저는 안 챈다고 차라리 집에서 밥이나 해주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집안이 안 들어가는데. 진짜 잠 한 푼치 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신랑, 내 아가 재한이 피해가 와서 8명. 11명이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사는 거로 치면 지금 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떠먹는 거지. 아, 옛날, 당신들 말씀이 옛날 얘기하나? 옛날 어머님 범이 지금 발로도 하지. 그게 어머님의 심정이야, 지금. 거의 싱크를 100%예요, 전원주 선생님하고. 그때는 여자들이 집안 살림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진짜? 아니, 엄마, 근데 엄마, 해줘. 요새는 남자애들이 이걸 탁 보고 남자들이 그래. 더 잘해. 쌍둥이가 어리지 않았다면. 아유. 그래, 그러니까. 오빠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어머니가 너무 잘해. 귀에서? 그러니까. 진짜 귀 딱지 생기겠어. 솔직히 지한이는 뭐? 엄마가 이렇게 오냐오냐 했기 때문에 지금 애가 많이 나약해. 내가 그래도 오냐오냐도 안 했는데.
아 진짜 중생들 무슨 뭐 신석기 얘기하지 말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는 지안이는 정말 에너지가 넘쳐. 그리고 능력이 많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들 오냐오냐 니 하지 마라. 너 그러다 다친다. 이거 먹어라. 고기 먹어라. 이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얘가 위험한 그냥 폭에 쌓여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잖아. 아, 저 표정연기 정말 뛰어나. 네 살 같다, 저 때는. 빠져보인다. 아우, 손 꼭 잡고 있는 것 봐. 얼마나 귀했겠어. 조혜련 씨는 저랑 저 안 했을 텐데, 생일잔치. 누나의 지적이 냉정하네. 사실 우리 차별 심했잖아. 우리가 한번 야, 짧게 얘기해. 저 나온다 얘기해. 나온다. 우리는 상을 같이 안 썼어. 아버지하고 남동생은 그냥 따로 먹고 고기, 생선. 우리는 맨 채소. 그렇게 먹었지. 그다음에 원기소라고 있어. 기억나나 모르는 원기소라고 누런 거 있어.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영양제지. 그거를 저 천장에 올려놓고 지환이만 주고. 야, 저게 충격이었나 봐. 아유, 그럼. 먹는 것도 참 했나 봐. 그래, 어렸을 땐 더 하지. 먹는 사람은 몰라. 맞아. 천장에 어디다가. 이런 거 있었잖아, 나무로 만든데. 그래갖고 내가 그 어린애가. 선반? 선반.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그거를 반을 털어 먹고 배탈이 나. 진짜 당하는 사람은 서러워. 우리는 다 밭에서 호미 들고. 밤내야 학교를 가거든. 사실 얼마나 한 메타 얼마나 되겠지. 일요일 날도. 언니들도 데이트 잡혀 있는데도 외출 못 하고 금지 홈이 맞아. 야. 그럼 아버지하고 내하고 어찌 일로 그거 다 놓고. 근데 지안이는 속고대제를 줘. 야, 그때도 노란 모자 쓰고 유치원 가고. 근데 나는 너 잠깐 얘기하면 그때 나는 이 차별이라고 못 느낀 게 진짜 못 느꼈거든. 원래 몰라. 받는 사람은 몰라. 받는 사람 몰라. 못 느끼지. 받는 사람은 잘 몰라. 아니 근데 어머니 확실히 차별하시는 게 형님들 얘기하면서도 우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주 밝지. 아주 밝아. 근데 오빠 얘기하면 진짜 눈물 흘리는데 5초도 안 걸려. 오토바이 이거 타고 그 빼롱빼롱 소리 나면 밤에라도 뻘떡 일어나서 저 봐 또 울려오래. 또 잠이 안 올 거야. 아이고. 저 새끼가 죽었나 보다. 아휴. 뻘떡이 잠이 깨어서 침대에서. 저렇게 울라 그래도 못하잖아. 가슴이 찢어져도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진짜 막 너무너무 많이 찢어져. 딸들은 그런 사고를 안 치잖아. 없었잖아. 군대도 안 갔고. 뭐라? 그래? 딸들은 걱정할 게 없었대. 군대도 안 가서. 군대 때문에 여지껏 걱정하시는 건가? 지금까지도 가슴이 미어지네. 우리 딸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 지안이를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가슴 미어지고. 네 살 같아, 얘가? 네 살 난 같아도 한 일곱 살, 여덟 살. 아, 나 미치겠어. 아, 이거. 그리고 엄마, 지안이가 44살이고 애가 5살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엄마 카드, 엄카 쓴다며. 그것도 연한 거 한 20만 원. 햄버거 하나씩 사. 있으니까 햄버거 하나씩 먹고. 근데 뻔뻔하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또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전화를 해갖고 지아이가 아직도 내 카드를 쓴다. 땡동. 지금도 엄마. 썼다. 지금도. 뭘 때려치우는데 커피숍에서 14,000원이 나오는 어떤 놈하고 같이 마시러. 이거를 과정을 다 알아. 아니 도대체 얼마나 쓰는 거야. 내 카드도 쓰고. 네 카드를 안 쓰려고 엄마 카드를 쓰는 거. 니한테 눈치 보기가 좀 그렇대. 그런 게 나는 아, 기 안 지키려고 아들. 그만 내가 쫓긴 10만 원도 여준 게 네가 배고프거든. 굶지 마고 먹어라. 그거야. 네가 배고프거든. 굶지 마고 먹어라. 그거야. 아, 굶은 얼굴이 아닌. 아유 어떡해. 아유 어떡해. 부모님 굶은 몸이에요. 아버지 자식은 부모님 마음. 엄마 지금 울었어? 다른 거 뭐 있는 줄 아나 내가. 어떡해. 아니 누가 울렸냐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아들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 그냥. 미치겠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엄마 돌아가시면 지안이한테. 웃기다. 지안이한테 웃기다. 어머. 야, 너는 다 0.5초도 안 걸려. 죽기다. 엄마 또 언니 해봐. 죽기다 해봐. 엄마 돌아가시면 죽기다. 딱 그거야. 준다. 얼마 남느나 뭐. 내가 고생해도 내 혼자 아들 논다 고생했는데 아무도 부절 안 했거든. 아무도 부절 안 했거든. 네?
이게 누구한테 부자? 나들한테 부자. 부주를 안 해? 우리가 지금 그때 6살, 7살 때 부주를 한다고? 말이 돼? 이런 법이 야, 너가 딸 놈서 내 이 꼴병 드는 거에 너한테 돈을 받아야 돼. 뭐라고? 엄마 개그맨 해가지고 니 놓고 나서 이래 되었잖아. 네? 엄마 왜? 나 놓고 왜? 내가 머리가 커가지고. 오 이게 뭐야? 지현 씨 머리 갑자기 개그맨했어. 됐네, 혜련 씨가. 허리가 커가지고 48시간 들어서 집에서 넘쳐 이렇게 허리가 빠져. 지금 봐봐, 얘 머리가 더 커. 야, 이 지금 커서 그치? 이건 술게 났어. 야, 이거 금색이 최고의 차별 아니야, 이거? 야, 야. 내 머리 좀 이렇게 됐다고? 어. 근데 엄마가 자꾸 이렇게 도와주고 완전히 얘를 진짜 정말 이렇게 싸고 도니까 얘가 독립을 못 하잖아. 그래도 알라고 한다. 그만. 엄마는 지안이한테 아예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안 도와줄 마음 있어? 와, 0.1초도 안 돼. 바로. 안 돼요? 응, 집 사주고 안 내가. 돼, 안 돼. 해결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다 사정이 있고 너도 힘들겠지만 혜민이가 많이 지치고 힘드니까 나는 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그치, 맞아. 딱 그치, 정말이야. 오늘 여기 쓰레기하고 음식물 이런 쓰레기 있지. 그거 좀 갖다 버려, 네가. 어? 그래. 그 엄마 그거는 동의하지? 오빠가 아니, 오늘 야, 조상에 갔다 와서 피곤하다고 계속 애미가 아들 못 일라고 이러잖아. 너무 피곤해. 그게 이제 애미가 그거는 치아였지. 엄마 진짜 그러면 있잖아. 치아는 쫓겨나. 요즘 시대에는. 뭘 쫓겨나? 오케이, 내가 갈게. 오케이. 말이 안 되지, 그죠, 언니? 그럼. 또 저런다, 또 저래. 2021년이야. 어. 저리 움직이는 게 힘들어 하는 데미가. 우와. 야. 와. 그치? 아, 아쉽다. 야. 정말 진짜. 아, 그러니까 이거 3편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얘기 아직 멀었어. 저는 저 VCR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오. 뭐냐면 지금 지현 씨가 경제관념이 너무 없다는 거. 자기가 택배일도 했고 지금 이제 놀고 있어. 그러면 택배일 했으면 돈에가 돈 번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알 거예요. 아이고, 그렇지. 근데 안마의자 400만 원짜리 그거 그냥 예약했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거에 대한 돈의 가치를 잘 몰라. 그런데 엄마가 그래 내가 해줄게. 그리고 아까도 혜련 씨가 얘기했지만 띵동 하면 엄마 카드 쓰고 띵동 하면 이거는 아들을 굉장히 이거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 바보만 정말이에요. 이거는 부부가 살면서 정말 독립적으로 평생을 가야 되는데 지환 씨가 경제적인 관념이 지금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왜? 예, 저는 일단은 용돈이 없습니다. 누가? 저는 용돈이 없어요. 예. 누가 안 줘? 아예 그 제가 안 받겠다고 했어요. 왜? 약간 더럽고 치사한 것도 있는데. 엄마 돈이 있으니까. 예, 아니요. 심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그래서 제가 어머니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배달 시킬 때 그 카드를 쓰면 이제 할인이 좀 돼가지고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햄버거 그런 것도 되게 좀 조심스럽게 먹어요. 왜냐면 다 먹어. 엄마한테 문자가 가니까 그것도 부담스럽지. 네. 그리고 혜민이 카드도 문자가 가니까 부담스럽고 일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먹고요. 저는 옷을 안 삽니다. 아예 사본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옷이에요, 저는. 그리고 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안마 의자를? 뭔 소리야? 그런데 안마 의자는 왜 하세요? 안마 의자는 정말 아, 안 맞아. 아, 이 재활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재활도 있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홈쇼핑을 봤는데, 아, 너무 괜찮은 거예요. 조건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저거 드러나 보자 해갖고 상담. 이제 상담을 상담만. 한 거지. 상담만. 이렇게 듣고. 남편이 어딨냐고. 멋진 남편이 어딨냐고. 어? 아내가 보상을 하면서라도 잘해야 돼요. 멋지죠? 잘생겼죠? 네? 저 체격 봐요. 얘한테 잘 먹게. 저런 아들을 물려준 부인은 잘해야 돼. 네? 네? 얼마나 막 멋있어. 이거 콩깍지 사랑해.
오늘부터 양아들 해도 됩니다. 어머니 이러시지 마세요. 경제적인 게 없다고 얘기하지만 경제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니 경제적인 관념이 관념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써요. 어떻게 하든 무슨 짓을 하든요. 누굴 빌려서라도 이렇게 써요. 근데 그렇진 않, 자기 옷도 항상 안 사잖아. 그렇죠. 사실 남자가요 얼마나 그 거기에 대한 칭찬하는 그, 거예요? 칭찬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잘한다고 내가 얘기는 내가 얘기는 그래도 돈 없이 저렇게 꿋꿋하게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어디 가서 빌려서 써요 진짜. 근데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문제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위에 많은 누나들이 우리가 신으니까 큰일 났다 했지만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크면서 아들들 때문에 내가 했던 게 나 이런 차별 받았던 거 기억나. 그래서 약간 울컥한 게 있어요. 네. 옛날엔 그랬어요. 나도 육남매인데 딸 셋에 아들 셋이에요. 밥상이 틀려요. 아들 밥상 따로 채로 딸 밥상 따로 있는데 아들에는 그냥 고기도 넣고 여러 개 생선도 넣지만 여기는 된장찌개 국화나 김치에서 먹었어요. 저게 그냥 그 장조림 고기장조림을 먹고 싶어 죽겠어서 저걸 하나 집으러 가려고 그냥 눈독을 들여서 얼른 엄마 몰래 하나 집었는데 요만한 실 같은 게 하나 풀린 적 있어요. 그만큼 옛날에 아들 딸의 구별이 대단했어요. 아들은 내가 내려오는 그냥 핏줄이다. 딸은 출가 외인이다. 보내면 남의 식구다 이러니까 그거를 이해하니까 저도 그 어머니의 그 핏줄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최고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이 비슷한 상황이 저희 집에도 있는데 저희는 3남매인데 남동생이 막내고 아들 외아들인데 제가 생각해보건데 걔가 공부를 제일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근데 엄마의 정말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엄마의 힘으로 걔를 박사까지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다 능력 이상으로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직업을 가지고 학교에 두고 뭐 다 하면서도 집에 와서 뭐 차 바꿀 때가 됐다든지 집이 좁다든지 뭐 이런 맞아. 얘기를 그렇죠? 엄마한테 했대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또 가만히 못 있잖아요. 야, 너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차 바꿀 때가 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야. 상담만 집이 좁아서 그냥 얘기한 거야. 좀 넓혔으면 좋겠다 얘기한 거야. 왜 그걸 나한테 화를 내 그 전에. 엄마가 신경 쓰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말할 때 꼭 생각을 해서 해. 제가 막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되는 게 엄마나 뭐 그런 저기가 없으시잖아요. 저렇게 사랑받은 이미지 마담님도 그 차별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확실히 느끼는 게 우리 엄마는 우리 이제 아까는 아들 밥상, 딸 밥상 차려갖고 아들의 고기상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고기를 아예 못 먹을 집이니까 우리 이남일이에요. 내가 장남이고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고기라는 거는 돼지든 소든 고기는 전부 다 멀국을 끓여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지 장조림은 부잣집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잘 사는 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로 차별을 느끼냐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쌀밥하고 보리밥이 보리가 쌀값이 한 3분의 1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리쌀을 밑에 3분의 1을 깔고 위에 밥을 해요. 그럼 아버지는 흰 쌀밥만 딱 줘요. 맞아요. 아들은 흰 쌀밥하고 보리쌀이 조금 섞여서 줘요. 그 다음에 딸한테는 보리쌀만 내려가요. 내가 그게 보여요. 누나는 보리쌀을 먹는 거야. 나는 쌀하고 보리하고 반반 섞인 걸 먹고 그것도 또 나는 좀 더 장남이니까 쌀이 좀 더 많고 내 동생은 조금 더 적고 정말 신경 그럴 수밖에 없는데 차별이 거기서 있어요. 보여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 쌀밥을 먹을 수 있는 다 상황인데도 먹는데 이제 뭘로 하냐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래도 자기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갖고 자산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내가 죽고 나면 나는 그 다음 얘기는 아 살림이 약한 애들한테 좀 더 줘라. 주세요. 네가 장남이라도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그를 알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제일 많이 가져서 장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엄마 재산은 나한테 보태봐야 내 살림이 큰 돈 아니야. 저런 대사 차라리 누나나 동생이나 살림이 나보다 약하니 그게 다 나눠주세요. 내가 그걸 왜 가져와요? 그러면 그래도 그게 아니다. 널 줘야 된다. 와 정말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다르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 왜 생각이 그러냐고. 괜찮아. 어쩔 수 없나. 저희 집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엄마가 최근에 저희 집에 잠깐 와 계실 때
저희가 이제 요즘에 둘 다 바빴어요. 근데 명절 있고 이러니까 선물이 들어와서 소고기가 이제 냉동실에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유 왜 이거 안 먹노? 뭐 김서방하고 뭐 해야지 이러길래 내가 아 엄마 이거 엄마 좀 갖고 가.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또 사 먹으면 되니까 이거 다 갖고 그거 스티로폼 포장해가지고 냉동 포장해서 제가 다 싸드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청송 내려가기 전에 우리 오빠도 서울에 있거든요. 살짝 우리 오빠 집에 들렸다 간 거예요. 근데 그 고기를 다 한 부분은 장조림에서 반찬 만들어 놓고 또 한 부분은 소고기국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한 솥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소분해가지고 냉동시켜 놓고 아들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웃겠어 약간? 아니 나중에 우리 강아지 우리 오빠 집에 잠깐 맡겨야 돼갖고 갔다가 너무 맛있는 소고기국 같길래 내가 아니 이건 엄마 맛이다 이랬더니 우리 오빠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엄마가 그 너네 집에서 고기 얻어 지난해 집 가서 고기 갖고 지나가 줬는데 고기 그 고기로 끓인 거야 이러는 거야. 야 배신감이. 야. 아니 뭐 안 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엄마 드시라고 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엄마 먹으라고 준 거잖아 나는. 근데 그거를 다 갖다고 한 점도 자기는 안 가져가고 그거를 다 오빠를 줬더라고. 그걸 그냥 짠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갔는데 속이 뒤집어지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우리 이 아들 챙겨주는 거. 아 왜요? 아니 우리 누나가 집에 왔다 가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다 누나한테 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다 누나한테 가. 아니 나 이게 우리 누나가 우리 집이 그래. 그리고 장모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에 오면은 장모님 뭐 사갖고 오시잖아. 근데 가실 때쯤 되면 더 많이. 괜히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왔다 갔다 내가 이렇게 알잖아. 그럼 나가다 아예 박수방 나오지 말이에요 하고 한데 저 밖에 다 쌀았어 이렇게. 그래 누나도 뭘 계속 이렇게 엄마가 야 여기 김치 많아. 다 챙겨놓고 다 빠지. 왜 나는 우리 엄마 왜 나한테 안 그래? 나하고 계신 것처럼. 왜 안 챙겨줘? 아 예외도 있군요. 예. 저 상황에 있어서 약간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아, 보충 설명.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충 설명도 난무하네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시누이들이 다 혜민이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네. 저게 너무 전 불편해서 사실 집에 이제 못 오게요. 아니 말 잘하라고 약속했잖아. 설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완전히 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없기만 해. 내 편 안 들어. 오늘따라 유난히 제 편 안 들어주세요. 아이고 오늘 안 되겠어.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어땠냐면 되게 좀 경계를 많이 하고 누나들이 다 좀 사실 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약간 깍쟁이처럼 생기기도 했고. 너무 예쁘지. 그리고 말을 이제 툭툭 뱉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이뻐서 그래, 이뻐서. 네. 안 좋아했었는데 언제 좋아졌냐면 어머니가 방광이 좀 안 좋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스스로 소변을 못 보는 상황이었는데 같이 사는 누나가 막내 누나가 계속 소변을 빼주고 그랬어요. 그 누나가 한 2년 동안 중국을 가게 됐거든요. 2년 동안 빼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제 간호사니까. 어머. 아이고. 네. 간호사니까 항상 매일 저녁마다 가가지고. 아이고. 소변을 빼준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다. 딱 그렇게 하니까 누나들이 너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 얘는 진짜 다르다.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아 무조건 그래서 저렇게 편을 주는구나. 어머니는 그걸 받으신 어머님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왜 어머님은 그걸 잊으시고 누나들만 기억해야 돼요? 네, 엄마는 좀 까먹었어. 엄마는 그걸 알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큰 거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지 한 6년 정도를 이제 고생을 하셨어요. 치매 때문에. 막 벽에다 이제 그것도 하고 하는 것도 치매. 본인이 다 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 돌아왔을 있으니까. 때 자기 소변 해주는 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한 거예요. 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